저 이제 알았어요. 눈썹을 그리지 않았어. 어쩔 수 없지. 오늘은 베이지인가. 이 깔깔이는 그냥 실내용으로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잘 입고 있습니다. 진짜 편해요. 엄청 추천. 제가 원래 주문하는데 품절이어가지고 여기서 잔뜩 샀는데 원래 주문하는 데 또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눈물. 어쨌든 수화 조금 사고 이거 뭔가 2월 이달에 쓸 것 같아서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그냥 샀습니다. 일단 사야 만드는 거니까. 이것도 저번에 쓰던 건데 조금 부족하길래 샀어요.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마무리 오일을 항상 9월에 거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 어디 거지? 아, 9월에 거 쓴 게 아니라 세리오 거 썼는데 이건 9월에서 런칭한 거. 에루크 리얼 마요. 근데 여기 캔디스톤에 있길래 사는 김에 같이 사봤어요. 건조하신 분들이 요즘 많이다 보니까 오일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게 돼요. 어? 그거 같다. 그냥 우리 일반 화장품? 되게 엄마의 화장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화장품 같이 생겼어요. 향이 개인적으로 향은 세리오가 조금 더 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조금 더 연한 느낌? 약간 연해. 촉촉하고 좀 부드럽게 펴발라지고 흡수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1+1으로 두 개 샀으니까 일단 써보고. 필요한 거 다 떨어진 거 색깔 몇 개만 주문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소프트 쿼츠 시리즈들인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나오더라고요. 정품실.
누가 약간 우디한 향수를 뿌린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요? 이번에 약간 좀 특이한 색깔을 많이 샀는데 근데 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약간 옥색? 색깔이 새로운 게 많아가지고 넣을 데가 없어. 넣을 데가 없나? 합쳐보면 되죠. 잘 합쳐서 이거는 블루드라이어. 쿠팡에 이렇게 빼서 먹고 했어. 이거는 아이즈미 건데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젤은 잘 안 바꿔가지고 도전이긴 한데 두 가지 제형이거든요. 하나는 미드고 여기 미드인가 보다. 그럼 얘는 로우인가? 지금 너무 차가워서 열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14g. 용량은 다른 애들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6개. 원래 항상 쓰던 거, 그 켄지코 젤 클리너랑 젤 리무버. 근데 다섯 개 담은 줄 알았는데 제 장바구니 계속 담았나 봐. 몇 개지? 20개 산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샌딩이에요. 띵크 오븐에 있고 지형제랑 스필로 글루.
블랙스완 프리미엄도 그냥 하나 사고. 그게 뭐지? 노스티브 진짜 시리즈 화이트랑 블랙 요거 써가지고. 얘는 쿠탑 소프트인데 띵만 쓰다가 소프트만 궁금해서 하나 사봤어요. 그리고 하츠 리퍼. 이것도 그냥 일일이 사는 거 귀찮아가지고 10개 세트 샀습니다. 만두야! 만두야!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만두 어디가? 만두 어디가? 저쪽 가고 싶은가 보네. 오! 계단탕이 달인이라고. 어, 엄청 잘 올라오는데? 만두 이리와! 지나쳐서 가는데?
감사합니다.